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역대 정권이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이 집단 휴업, 강력한 파업에 맞섰지요. 역대 정부가 다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의사들이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볼모로 그동안 해왔던 이 철밥통 지키기.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 무려 73% 이상 지지를 하고 있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 김일성을 믿겠다라고 말했던 임현택,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들 나라가 싫어 용접 배운다. 또한 제약회사 직원 충격 사건, 의사 대신 이런 일도.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세로 맞서는 의사들 나라 싫어 용접 배우고 있습니다.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은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며 용접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이 회장은 3일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아과 쌤 중 한 분은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며 용접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위로 사직한 전공의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 도울 준비가 돼 간다며 자신의 상황을 두고 의세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세는 형사 7명한테 핸드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세다 라고 임현택은 표현을 했습니다. 위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위협 비대위 김태구 위원장, 주수호 언론 홍보위원장, 박명아 조직 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위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달 위료개혁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려다가 예정된 참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른바 입틀막 제지를 당한 뒤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의세 챌린지가 유행 중입니다. 의사와 새를 합성한 밈, 인터넷 유행 콘텐츠로 만들어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이 차관이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세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투쟁 동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궐기 대회에는 의협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만 2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닭, 비둘기 등 가면을 쓰고 의세를 표현한 참석자들도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통령실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100개 수련병원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입니다. 현장을 이탈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이 9,438명의 6%로 정부는 현장 점검에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854명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과 사법 처리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취소된 면허, 의사 면허 이 재발급, 재허락이 안 되도록 이 대멋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자,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임현태기가 어느 정도로 지금 털리고 있느냐. 자, 일간 베스트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개쩌는 신인 개그맨 나옴, 임현택. 소아과 쌤 중에 한 분은 용접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한국 살기 싫다고 위사 때려치우고 용접 배운다고, 임현택. 이러니 개콘2가 망했지. 이게 지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갔죠. 800배 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임현택 개지랄 쉬엄쉬엄 해야지, 평균 잡아 의세가 많이 버는데 개 XX 온갖 잡소리,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임현택에 대한 질타의 질타, 뭐라고? 나라가 싫어서 용접 배운다고? 야 임마, 용접은 그럼 뭐 쉽냐? 적당히 해라 임현택. 응? 적당히 해. 요즘 우리 2030 네티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제약회사 충격 사건에 제약회사 내부 블라인드 터져나와. 제약회사 직원이 거래 병원에 의사를 대신해 예비군 훈련에 대신 참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약회사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이 충격적인 소식이 나온 이후에 제약회사 블라인드에서는 의사들과 제약회사들과의 충격적인 리베이트 사실들이 현실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제약회사 직원인 32살 한모 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과 실물이 너무 달라 문제가 됐고 결국 대리 출석임이 드러났습니다. 거래처 의사 37살 박모 씨를 대신해 훈련 받으러 갔다가 결국은 덜미를 잡힌 겁니다. 지난해 6월 박모 의사는 제약회사 직원이 그때 신분증하고 갖고 갔다가 그 사람이 과잉으로 갑자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법원은 의사 박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제약회사 직원 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리 출석은 충격적이게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지난 2년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의사 박 씨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 박 씨가 함 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점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경찰은 의사 박 씨가 함 씨에게 대리 출석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지만 제약회사 직원 함 씨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참석한 거라고 진술하면서 함 씨의 형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이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잘못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은 제약회사 직원이나 요구를 한 의사나 똑같이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소식은 지금 현재 제약회사 직원들의 블라인드로 옮겨 붙었습니다. 익명의 한 제약회사 A씨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이 의사를 대신해 예비군 훈련까지 참여하는 것은 비일비재라며 충격적인 사건은 이뿐이 아니다라며 제약회사 여성 직원들도 의사들에게 약을 납품하기 위해 성로비를 하고 있는 그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라며 제약회사는 슈퍼갑인 의사들에게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사건을 해야 하는 본질은 어쩔 수 없는 만년의리 바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슈퍼갑질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전국에 비일비재하다라며 또한 간호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사건뿐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저녁에 회식을 하면 제약회사 여 직원들 제약회사가 결제를 하고 대놓고 여 직원들과 밀월 즉 불륜을 즐긴다라고 이 간호사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